Thanks for joining us on another exclusive day. Today we sit down with actor Chon Hae-bin to discuss our latest TV drama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배우 전 혜빈입니다. The drama Another Oh Hae-young shows a story of two women who are both named Oh Hae-young and a man who can see the future. Actor Chon Hae-bin acts as Oh Hae-young, the one who is more beautiful and successful than the other Oh Hae-young. 오늘 또 특별한 자리예요. 네네. 드라마를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네네.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저희 드라마는요. 올해 2016년 새로운 로맨스예요. 로맨틱 코미디인데 제목이 또 오해영이죠. 네. 또 오해영인 이유가 오해영의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자가 있어요. 한 오해영은 그냥 평범하고 네. 뭐래도 그냥 그만그만한 인생을 사는 굉장히 평범한 오해영이 있고요. 제가 맡은 오해영은요. 그 오해영보다 늘 잘나고 늘 뭔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뭔가 늘 항상 그 오해영보다는 늘 앞서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 동명이인의 그 오해영이 그 에릭 씨, 박두경의 그 역할을 만나서 약간 서로 얽히고 설키고 오해가 또 오해를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인데요. 네. 굉장히 중간에 알콩달콩 귀여운 장면들,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, 그래요?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화책 읽듯이,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예요. 기분 좋은 로맨틱 코미디 네네네. 기대하겠습니다. 인물 소개를 보면 모든 남자들의 줄리엣이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.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써주셨죠? 인물 소개에 적혀 있어요. 훌륭하시네요. 그 말 참 마음에 드네요. 모든 남자의 줄리엣은 네. 이렇게 드라마에서 소원도 잃어보고 참 좋네요. 혜빈 씨가 맡은 혜영이라는 역할 네. 혹시 좀 나랑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세요? 굳이 한 부분을 찾자면요, 좀 밝은 성격, 저도 좀 긍정적이고 밝게 살려고 늘 노력하는 타입인데 극중 금혜영은요, 그 사랑을 받고 싶고 늘 내가 밝고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요.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긍정적이게 살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부정이란 단어랑 저랑은 좀 좀 거리가 멀게끔 느끼게끔 네. 살려고 노력하는 편?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좀 이렇게 촬영하신 씬들 중에 유독 마음에 들으셨던 씬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 사실 제가 초반부에는 조금 많은 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회상 장면으로 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씬들밖에 안 나와요. 초반에는 고등학교 때 잘 나가요. 네네네 네. 그런 것들 설명하는 씬들이 많이 나오고 한 3-4부 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처음 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도 저는 그냥 오해영과 저는 같은 학교 반 친구였었어요. 그때부터도 그냥 오해영은 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. 어머 그 인연 참 질기다. 네 질긴 인연인데 오랜만에 그렇게 또 회사에서 그냥 오해영과 금수저 오해영이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.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딱 그 분위기만으로도 우리의 사이가 굉장히 설명이 되는 그런 신들이거든요. 지금 함께 촬영하고 계신 네.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어떠신가요? 다들 비슷한 나이 또래다 보니까 같은 시대를 또 같이 살아왔던 에릭 오빠, 현진 씨, 저도 그렇고 같은 시기 때쯤 데뷔를 해서 많은 그 고난들을 함께 겪어왔거든요. 네. 좀 착하면 착 뭔가 이렇게 아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. 그러면 촬영장에서 되게 분위기도 좋고 네. 굉장히 편하고 이름 똑같은 여배우 둘이다 보니까 네. 되게 여러분들 보기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엄청 좋아요 사이 사이는 엄청 좋고 분위기 네. 참 좋고 네. 연기할 때도 오히려 서로가 좀 비슷하면 더 그게 스트레스일 텐데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니까 네. 역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오히려 하면서 더 재밌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. 현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성격이 또 사랑스러워서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에 네. 저도 정말 내 정말 친동생 같이 보듬어주고 싶고 또 에릭 오빠 워낙에 또 그 특유의 짓궂은 네. 부분들이 있어요. 익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늘 촬영장 내내 좀 거의 웃음이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.
원래 에릭스 하면 좀 짓궂은 장난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. 굉장히 츤데레하게 별 표정 없이 네. 많이 짓궂은 장난들을 하시죠. 어떤 장난을 주시던가요? 굉장히 이렇게 되게 안 웃길 것 같잖아요. 네. 하는 짓이 되게 상상 밖의 행동들을 이렇게 감옥하셔서 네. 당황하게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분위기를 아~ 연출을 하세요. 예를 들어서요?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작 발표 현장 같아서 에릭 씨 혼자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되게 그냥 얌전하게 계시다 갑자기 이런 신화 포즈를 하신다든지 아유 90년대스러워 막 그런 네. 90년대스러운 네. 그런 아저씨 개그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네. 그 에릭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.